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북한의 이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활동을 여러 곳에서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출신의 탈북민들이 증언한 이 방사능 누출 피해도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을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IAEA continues to monitor the DPRK nuclear program. We have observed activities at several sites consistent with the DPRK's continuation of its illegal nuclear program. 앞서 그로시 총장은 IAEA 총회 개막 성명에서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 우라늄 농축 징후가 포착됐고 지난 1년간 경수로 인근에 3개의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등 건설 활동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인근과 지원시설에서 핵실험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주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군 출신 탈북민들은 핵실험장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피해를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습니다. 핵실험 이후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는 사람과 결핵 환자, 피부염 환자가 늘었지만 진단이 명확치 않아 귀신병에 걸렸다고 치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2009년 이후 IAEA의 세이프가드 활동을 거부하며 핵시설 현장 검증을 중단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